그냥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런 기름기 같은 게 조금 식구들을 위해서 염려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조금 하나하나 조금 많이 보인다 싶으면 좀 잘라내 주셔도 돼요. 그럼 훨씬 더 기름기를 좀 더 적게 섭취할 수 있겠죠? 이렇게 뒤집어 보면 뼈 사이에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. 이런 약간 핏덩인지 불순물인지 이런 거 좀 떼어나 버려주시면 훨씬 더 누린내나 잡내 같은 거를 없앨 수 있답니다. 이 불순물이 있으면 좀 걷어주시면 깔끔하게 즐길 수 있겠죠? 이거는 둘, 셋. 단맛을 침투시켜서 간이 쏙 배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. 이런 3주 동안 야채 성질을 보도록 할까요? 새송이도 큼직하게, 청양고추도 이렇게 같은 크기로 썰어줘서 제 거 표고버섯은 좀 작은 걸 지인이 준 것이 있어서 좀 했거든요. 이렇게 뜯어서 얘는 육수 만들 때 사용하시면 된답니다. 네, 이거 감자하고 당근은 닭도리탕에 들어가면 모서리에 있는 부분이 약간 뭉개져서 국물도 탁해지고 그러거든요. 아까 이렇게 잘라놓은 것을 모서리를 이렇게 손질해 주세요. 당근도 이렇게 모서리를 손질해 주면 훨씬 더 모양도 예쁘고 꼭 뭉그러지 않는답니다. 모양 예쁘게 낸 법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좀 갖고 왔어요. 단을 하지 말고 몇 개만 이렇게 해서 부분도 또 이렇게 비슷하게 양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꽃 모양이 된다는 거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된답니다. 자, 마늘 크게 한 스푼 넣으시고 간장. 조금 맛있어 보이나요? 넣고 여기서 좀 더 끓여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이채로 그냥 들고 가서 졸이면서 먹어도 된답니다. 그거는 취향껏 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여기까지 가루씨의 집이었습니다.